제가 이제 두 번째 소개할 책은 오달직의 풍물굿 이야기 소리공책의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뒷면이 이렇게 생겼어. 이 책은 총 페이지가 거의 200페이지까지 돼서 너희들이 읽을 때 조금 부담이 될수 있긴 한데, 일단 이 책은 뭐에 대한 책이냐면 이름에서 나온 것처럼 오달직의 풍물굿에 대한 이야기야. 일단 이 책의 주제는 상당히 좀 독특한 소재인데, 풍물굿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그 전통 가락들 있잖아. 그런 음악을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담아가지고 동화로 만든 게 풍물굿인 거야. 사람들이 풍물굿이란 걸 하면서 살면서 힘든 뭐 농사하면서도 힘들고 힘든 그 여러 가지 점을 풍물굿으로 이렇게 식량 그 장구랑 뭐북 꽹과리 같은 것을 뭐 두드리면서 뭐 즐겁게 했다고 해. 그래서 일단 이 책은 풍물굿을 이어갈 후계자 자리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 그리고 그 갈등 후에 그 생기는 화해를 줄거리로 한좀 길지만 뭐 재미있고 감동적인 그 장편 동화라고 볼수 있어. 일단 이 풍물굿이 유명한 오달직이라는 마을에서 풍물굿의 우두머리라고 할수 있는 그 상쇄 영감의 손자 진성이는 이제 앞으로 풍물굿을 책임지고 이어나갈 후계자야. 근데 이 풍물 얘기만 나오면 이 진성이라는 애는 청각 장애를 가진 또래 친구 먹이가 얘보다 훨씬 더 풍물굿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가지고 기가 죽어. 근데 이 풍물굿은 이 먹이라는 아이는 청각장애인데 어떻게 더잘 알고 있냐면 비록 귀는 들리지 않지만 뭐 온몸으로 징꽹, 북, 뭐 장구 등의 울림을 느끼고 풍물을 그 박자 같은 걸 열심히 익혀왔어. 근데 이 진성이라는 아이는 원래 그 도시 있잖아, 서울 같은 데서 학교를 다니다가 최근에 시골에 와서 풍물굿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열등감을 느끼게 돼. 이제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먹이랑 계속 열등감을 느끼고 몇 가지 갈등도 있고 싸우기도 했는데, 이 먹이가 갑자기 서울로 간다고 하니까 진성이는 왠지 기쁘기보다는 좀더 근심이 생겨. 근데 왜냐하면 다이 모든 일이 자기가 풍물놀이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했어. 근데 예전과 달리 이제 진성이는 훨씬 더 이제 열심히 이제 풍물놀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배우고, 근데 이제 먹 그리고 이제 먹이가 자신의 노트에다가 풍물놀이에 대해서 비밀 같은 것을 써놓은 비밀 노트를 보면서 비밀 노트를 보고, 그리고 이제 풍물놀이를 지키려는 마을 사람들 모두의 노력과 협력에 의해서 이제 점점 사람들이 이제 화해를 하게 돼. 그리고 또어그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는 먹이랑 진성이는 마지막에 화해를 하면서 끝나게 되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뭐 내가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하면, 친구 사이에 그렇게 너무 열등감 같은 거 느끼는 건 좋은데, 너무 갈등하고 그 사람을 또 너무 무시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서로 같이 협력하고 화해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일단 이렇게 이상으로 책 소개 두 개를 마칠게.